아,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이분 손님께서는 난 루시드를 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송크롤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뭐, 루시드 갈 때는, 보프 탁 때려 박으면 박무 다 되지 않나? 뭐가 문제인데? 포스 540 됐어, 뭐지? 무릉? 송크롬 무릉하는 게좀 힘듣나요? 1.9 스탯이 되게 낮은가? 주인장 분 계십니까? 무릉 가본 적 있습니까? 몇층 나오나요? 근데 송골 좋아 보이더라. 에르다 샤워 안 쓰네? 사운드 좀 줄여. 그냥 결론적으로. 뭐야, 이렇게 커. 41층. 아, 생각보다 낮네? 그냥, 나였으면 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요. 나였으면은 여기서 올리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건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나도, 썬콜 유저도 아니고. 그냥, 나였으면은, 12구. 일단은 유니온의 절대 수치가 중요하겠지. 와, 뭐야. 6000이구나. 방무 다 들어갔고, 법지가 부족하네. 더 스펙업 해줘야겠네, 아. 두 개짜리 없습니까?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어디 없나? 없겠지? 기본이 3개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6일 넣어야 되지. 자, 구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네?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네. 뭐지? 옆으로 치고 빠져야 돼. 가운데 하나 들어간다. 넣을 수 있는 카드의 수가 없잖아. 아, 어쩔 수 없네. 실패? 아쉽네. 실패? 그렇고. 그냥 나였으면은, 나는, 유니온 레벨 되니까는, 나는, 솔직히 말해도 교불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패스 치고. 스탯을 올리고 싶으면은, 이게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 주스템 몇이세요? 솔직히 마력10보다 인트 4% 들고 와. 이런 거일 것 같던 사실. 근데 뭐, 그림이 대충, 대강 그려지죠? 템 보니까 그려지네.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이, 별 올려야겠네. 별이 너무 낮긴 하네. 별이 좀 낮네. 근데 좀 그렇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4에 40이 별 올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 그지? 근데 이렇게 올려도 스펙이 되게 높게 나오는구나. 다 유니크가 많아서 그러나. 보스가 550. 550 빼면은, 5500 빼면은, 4000대. 13000대 정도 나오는 거지. 5000. 13000대 후반 나오는 거구나. 아, 이게 포스가 되게 중요하긴 중요하네. 잠시만요.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 마무리하면 채팅창 보는 거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였다. 그냥 나였으면 생각할게. 교불에 이거 투자 안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하에. 무기는 좀 그러니까. 나는 보조는 일단 바꿀 생각해.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보조는 좀 바꿨을 것 같고. 일단 킵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12% 토도 해놓고 이것도 일단 킵해. 마력10. 아, 마력10을 뛰어나가지고. 나는 차라리. 1, 2, 3, 4, 5, 6, 7. 일단 킵하고. 이것도 일단 킵해야 되겠다. 순수히 건들 템이 아니고. 이거는,
나는 이건 안 꼈을 것 같아. 근데 추업충이라서 AD도 그래도 두 줄은 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안 했을 것 같고 이거는 별론 거. 나는 안 꼈을 것 같아. 돈이 그냥 적당히 있다고 가정하에. 그렇고 신발은 그래도 뭐 다 들고 왔는데 어떻게 이거 모르겠다. 이게 팔고 싶대가 되게 애매해. 그냥 쓰긴 그렇고 계속 올리기도 그렇고. 일단은 스타포서도 했겠지. 아유 참 애매하네. 이것도 뭐 어떡하냐. 별로 올려야지. 이것도 애매하다. 별 올려서 레전드 하다가 개고통 받을 수도 있고. 일단 이것도 했을 것 같고 이것도 전 안 썼을 것 같아. 그냥 당장 버렸을 것 같아. 지금 나는 작충이라서 작이 돼 있어야 돼. 에디가 없어도 작은 좀 작충이라 가지고 작은 좀. 근데 좀 법사는 잘 모르겠다. 마력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거라서 그럴 것 같고. 이것도 바꿨겠지? 반지는 내가 또 똑같아요. 반지도 나도 돈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반지는 다 괜찮지 않나? 뭐가 들어와야 되지? 마이스터링? 그냥 마이스터링 하나 정도? 쓴다면은? 실볼링은 잘 돼 있네. 이건 썼을 거고. 15% 12, 15 이걸 빼야겠네. 마이스터링 쓴다는 가정하에 들어오면은 오닉스링이 빠져야겠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3, 8.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그렇게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난 이거 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이스터링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뺐을 것 같고. 21풍. 18성. 13, 18, 7, 20. 뭔가 마력작이 돼 있는 것 같아. 27. 23. 29. 1, 2, 3, 4, 5, 6. 7. 보정께는 실블링이 근데 자기. 15%에 마력 1.5줄인데? 이거 빼는 건 좀 그렇지. 차라리 아서리 이걸 아쿠아틱으로 바꾸든지. 추업 좋은 거 땡겨온다고 치면은 그냥 5에 40에 대강 땡겨온다고 치자. 근데 작 다 해놔가지고 이건 못 버리지. 자기가 아까워서도 못 버릴걸? 그러면은 1, 2, 3, 4, 5, 6 난 진짜 이게 별론 것 같아. 근데 뭐 어떡하냐. 다 해놔는 써야지. 이거 좋지. 7세트 유지하려면 뭘 넣어야 되냐? 그지? 그렇다고 고위피 쓰기 좀 그렇지 않나? 그냥 5세트 해? 그러면은 5세트 해? 그렇다고 골든클로버 해가지고 17성 달기 좀 그렇지 않나? 난 이것도 싫은 이유가 나중에 작품에 토드에서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작품은 얼마나 사겠냐 사람들이. 그냥 5세트 해. 답은 지옥의 불꽃이다. 어쨌든 그럴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려느냐고 그냥 쓸만하지 그지? 9에 그냥 한 줄 달렸다고 치면은 비슷하니까 이것도 그려는 일 쓸만한데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도미 같은 걸로 바꿨겠다. 참 내 개인적으로 돈이 제 많이 들어왔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려는 일하고 쓸만하고 이거 바꿨을 것 같고 첫 순위로 아무래도 장갑의 중요도가 높으니까 두 번째 레전드 장갑을 했겠지.
벨트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좀 갖다 대보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 골든 글로버랑 하면 좀 비교가 되긴 하겠지. 비싼 거 들고 오면은 2순위를 일단 1순위 난 1순위를 보조를 바꿨을 것 같고 2순위 2순위를 아 여기 있네. 이거 괜찮네. 이거 바꿨을 것 같아. 크대? 아 비싸잖아 그지? 그냥 대강 이렇게 바꾼다고 치면은 아, 이것도 별로 크게 안 올라가니까 다음에 아예 쓰레기를 좋게 만드는 게 제일 많이 올라가잖아 그지? 별 달아야죠. 별은 달아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아예 바꿔야 돼. 작대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두 개는 아예 바꾼다고 치고 이건 개인차로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장갑도 개인차로 들고 갈 수 있는데 난 선호하진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17성 들고 그냥 껴도 되지. 뭐 누가 뭐라 하나. 그냥 나였으면 바꾸는 거지. 이거는 바꿨을 것 같아. 뭐 도미 들고 온다고 치면 이것도 좀 빨리 바꿨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제 결론이 뭐죠? 자 이거는 별을 올린다. 이것도 자기가 뭐 레전드리 들고 올거 아니면 별을 올린다. 별을 올린다. 반지 나중에 예외되면 마이스터링으로 바꾸고 이것도 끌고 갈 거면 별 올리고 추업 같은 거 생각하면은 뭐 사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고 카우목 나중에 일단 끼다가 도미 갑파 꿀 수 있을 여유되면 끼고 이것도 결론은 타일 벨트 꼈을 것 같고 이거는 아예 팔아서 견장은 아예 좀 저 작충이라서 액 작충이라 가지고 작은 좀 할 것 같고 보조는 아예 바꿨을 것 같아요. 보조는 보조가 일단 0순위로 바꿨을 것 같아. 아무래도 기본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마력포 같은 게 많이 뚫는 게 바뀌었으면 그만큼 수공 올라가는 것거든. 잘 봐요. 윈터 12에 18에 이 정도 올라가잖아. 좀 데미지로 비교할 만한 거 없을까? 100만 올라가죠? 그럼 만약에 아래점 21퍼 들고 온다고 치면은 말 그대로 그대로 100만 더 올라가거든요. 중첩에 중첩이라서. 그죠? 그럼 이것만 바꿔도 수공 많이 올라가겠지.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제 얘기 이해하셨습니까? 제 얘기 이해하셨나요? 너무 이상하게 얘기했나?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나? 아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다시 보기가 제가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십시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는 근데 보통 내가 생각하기엔 템 세팅할 때 물어볼 때 자기도 그림 그려놓고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이 정도 다 오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아시죠? 자기도 이런 생각 했잖아. 아 나도 이렇게 하고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냐고 한번 들어보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오케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